코스피 지수는 개인이 1조 넘게 순매수했지만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일 전일보다 0.99% 내린 3,252.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은 14억 9,600만 주로 전일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불안 심리로 매매가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조 76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4,810억 원, 기관은 6,233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이틀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23% 하락한 1,034.4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64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2,049억 원, 기관은 1,462억 원을 각각 팔았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